오늘 헤럴드 경제 2024년도 5월 10일자 기사네요. 트럼프 석유 회사에 환경 규제 폐기해 줄 테니 10억 달러 내라. 10억 달러 내라고 그랬네요. 참 트럼프는 참 좌충우돌 아주 흥미있는 인물이에요. WP 석유 회사 경영진 만나 바이든표 규제 폐기 약속. 바이든이 해놓은 환경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는 환경 같은 관심이 없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미국 주요 석유회사 경영자들을 만나 바이든 행정부에 환경 규제 폐기를 약속하며 자신의 재선을 위해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의 선거 자금을 요구청했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9일 현지 시간 보도했습니다. 참. 보도에 따르면 당시 회동의 한 경영자는 석유회사들이 작년 바이든 행정부로 로비에 4억 달러를 썼는데 부담스러운 환경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고 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여러분은 충분히 부유하지 않느냐. 여러분은 나를 백악관으로 돌려보내기에 10억 달러를 모금해야 한다고 말해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다고 WP는 전했다. 여기 트럼프는 상대방한테 부자란 소리를 자주 하나 봐요. 주한미군, 저기, 주둔비를 갖다 올리기 위해서, 한국이 부자니 뭐니, 그냥, 갖다가, 그런 거 보면, 돈을 얻어낼 때는 다 부자라고 그러는군요. 습관인가 봐요. 워싱턴 포스트지는 트럼프가 석유업계 한 제안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직설적이고 거래 지향적이라면서, 그가 석유업계로부터 재선 선거 운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떻게 조달하려는지, 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참 비윤리적이에요. 그러면서도 트럼프의 요청에도 석유회사들이 올해 1분기 트럼프 정치자금 모금 단체에서 약 640만 달러 등을 내는 등 아직은 막대한 자금을 기부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만찬에서 바이든 대통령 환경 규제와 정책 여러 개를 즉각 뒤집고, 그러니까 환경을 멀리 내다보지를 못해요. 그 중요한 걸 보지를 못하는 거죠. 새로운 규제 제정을 막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석유 회사들이 자기 덕분에 피할 과세와 규제를 고려하여 10억 달러 내는 게 거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딜이라고. 트럼프는 바이든 행정부의 신규 액화천연가스 LNG 수출 사업 허가 보류를 임기 첫날 즉각 끝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만찬에는 벤처 글로벌과 세니어 에너지의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했는데, 이두 회사는 LNG 수출 허가 보류가 해제될 경우 수혜를 얻게 될 업체입니다. 이 밖에 세브론 콘티넨털 리소스즈, 엑손, 옥시덴텔 페트로리움 등의 경영자가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멕시코만과 아래스카 북부의 시추를 더 허용하겠다고 했으며 풍력 발전을 비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명령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는 환경보호청이 최근 확정한 배기가스 규제를 잘못 묘사한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지는 설명했습니다. EPA 규제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출가스를 줄이도록 하지만 이를 위해 전기차 같은 특정 기술을 사용을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화석연료 산업계는 석유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로 EPA의 배출가스 규제를 상대적으로 적극적으로 로비해 왔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업계는 내연 기관차를 전기차로 전환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자했기 때문에 EPA 규제 폐기에 화를 낼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망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전기차 정책은 노스다코타처럼 시골에 있으며 공화당이 장악한 주에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에서 사퇴하고 트럼프를 지지한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트럼프 캠프의 에너지 정책 입안을 주도하고 있으며 석유업계 후원자와 경영자들과 두루두루 대화하고 있다. 버검 주지사는 지난 4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서
후원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첫날 제일 먼저 할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은 미국 모든 에너지에 대한 적대적인 공격을 막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참, 아, 트럼프는 참 갈수록 보면은 머리가 없는 사람 같아요. 어떻게 환경, 지구의 환경에 대해서 그런 걸다 철폐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워싱턴 포스트가 석유회사 경영진을 만나 바이든 표 규제 폐기 약속을 트럼프가 선거 자금이 부족한가, 그 석유 경영진을 만나 바이든 표 규제 폐기 약속을 하고 10억 달러를 내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 바이든이 선거 자금이 부족한가 봐요. 요즘 트럼프가 재판을 받고 있는 여성 편력에 관한 것이라든지 자기가 당선되면 나토를 탈퇴하겠다느니 뭐 자기가 또 당선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느니 그런 말을 막 함부로 하거든요. 뭐 철수하면은 그거 한국 핵을 만들어라 그러는데 한국도 핵을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다시 미국이 쑥대밭이 될것 같네요. 트럼프 당선되면. 그래도 바이든이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환경에 중요성이나 혈맹의 중요성을 내팽개치고 우선 목전에 돈만 쫓는 그런 트럼프를 보니 비록 참그 미국의 앞날을 매우 걱정스럽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헤럴드경제 2024년도 5월 10일자 기사. 트럼프 석유회사에 환경 규제 폐기해 줄 테니 10억 달러 내라.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